여기 통영 낚시 물류 이쪽에서 지금 낚시갈 제비를 맡았습니다. 아 근데 싼 거는 안 된대. 이거 짠 거야 지금. 엄청 싼 걸로 산 거야. 지금 사놓고 배워서 쓰면 되는데 뭐 애기 입문하고 그 다음에 무슨 찌낚시 관련된 밑밥하고 여러 가지 샀습니다. 사모님 이제 애기 입문하신다 해가지고 못하는 저지만 오늘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면 자대로 출발해 볼까요? 통영 구대교 아니구나 거제 구대교 지나가고 있고요. 저쪽이 멀리 보이는 데가 신대교 구대교 지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법동 해상 콘도로 가는 곳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쪽에 가서 1박 2일 코스로 재밌게 놀다가 오려고 합니다. 고고! 아, 가는 길 경치 좋다. 해상 콘도 배 타는 곳. 배가 조금 있다가 온대요. 아, 또 짐을 바리바리 또 잠깐만 시동 좀 끄고. 야, 장난 아니구만 짐이. 초보한테 낚시를 배운다고? 이모 뭐 오랜만에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한 개를 더 들고 갈게요. 아, 그래요? 아니, 힘들어요. 아니, 고마워. 아니, 뭐, 아이 젊은데. 제일 막내, 막내. 피난 가는 거예요, 피난. 아니, 아니, 됐어, 됐어. 무거워, 이거는. 이 정도는 가져가줘야, 아, 여행 가는구나 하는 거죠. 네. 배가 왔구만.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앉으세요. 아, 풀어야 되는 거. 잠깐만, 그늘. 너무 무거워요.
가도 햇빛 나와요. 잠깐만, 어디가 이쁘지? 저쪽이 있군. 네. 오호, 쾌적한데? 아하. 자, 일단 채비는 다 했고, 채비까지 찍으려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지금 여기 뒤에 천막이 있으니까 던지기 힘들잖아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네, 괜찮아요. 잠깐만. 이쪽에서 던져야 되는데 너무 좁긴 한데. 제가 일단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위에 저 직결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저게 안 되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길게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던질 때 반동으로 멀리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저쪽에서 해야 되나? 아,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아, 저기가 제일 좋긴 한데. 이쪽이요? 이쪽으로, 사모님, 이쪽으로. 우리가 그때 치워줘요? 거기서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걸 이렇게 잡았잖아요. 던질 줄은 알죠. 원투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딱 잡아가지고 이 뒤에 뭐 있는가 이렇게 딱 보고, 아이씨 너무 좁네 자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 정면을 이렇게 보고 이걸 이렇게 탁 반동을 주면서 이걸 던지면서 탁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던진 이 자세는 유지하고 있고 이러면 그 뭐 걸리는 거 없이 쭉 날아갔지. 많이 날아갔잖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아까 전에 이래가지고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베일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천천히 가라앉거든요. 아까 전에 1m 내려가는 게 3초 3.5초였잖아요 세는 거예요. 던지고 나서 1, 2 이렇게 세다 보면, 여기 수심을 지금 우리가 모르긴 한데 이 줄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줄을 이게 이렇게 땡겨지고 내려가고 풀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멈춰요. 걸리면 조금씩 풀어주고. 아직 내려가네. 한참 내려가거든요. 이게 빨리 내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서 너무 빨리 내려가면 오징어가 못 먹어요. 지금 한참 내려가죠. 물살도 저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참 가요, 한참. 물살이 지금 좀 센 편이라서. 이게 잘 안 내려가면 살짝 이렇게 해주고. 장난 아니죠. 한참 내려가죠. 수심이 한 15m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물살이 이렇게 안 세면 지금쯤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물살이 넘쳐서 그래.
일단 닿았다고 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닿았다 치고 이걸 이렇게 닿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땅이 닿아 있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하면 뭐 걸린다고요. 처음에 딱 닿았을 때는 이 느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 줄이 푹 이렇게 날려 있거나 뭐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감아주고 이제 느낌이 없고 조금 땡땡이졌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탁 이렇게 탁 튕겨 주는 거예요. 그럼 딱 뜨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거를 들고 내리면서 감고 들고 내리면서 감고 이걸 빨리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에서 아까 우리 그 애기가 축축축 이렇게 살아있는 저 새우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상태에서 액션을 딱딱 줬잖아요. 또 가만 놔두면 이렇게 놔두면 또 슬슬 가라앉잖아요. 이 가라앉을 때 입질을 한다고. 그러면 이 낚싯대 이렇게 딱 들고 있을 때 예민할 때 말고 가을이나 이럴 때는 이렇게 툭 가져가 버린다고요. 아니면 이 딱 손에 툭 이렇게 건드는 느낌 난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초를 세는 거예요. 아까 전 1m 그 내려가려면 3초에서 3.5초니까 내가 액션을 줬을 때 만약에 한 2m 떴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또 초를 세면 한 30초나 뭐 20초나 또 있으면 또 땅이 또 닿잖아요. 그럼 또 한번 탁 이렇게 딱 땅에 뭐 걸리는 거 없는가 한번 튕겨주고 또 하고 감고 하고 감고 이거를 빨리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다리는 이래가지고 발 앞에까지 올 때까지 자꾸 바닥에 깔아앉히고 액션 주고 깔아앉히고 액션 주고 이거를 반복하면 돼요.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위로 탁 치고 나서 내리면서 그거를 감아주는 거예요. 느낌을 그거를 빨리 탁 이렇게 되면 이제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빨리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고 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했잖아요. 지금 이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고 내리면서 감고 이렇게 하고 내리면서 감고잖아요. 근데 이게 숙달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손에 딱 붙으면 연습을 해보세요. 그 지금 너무 많이 떴어요. 지금 저 가르쳐 드린다고 많이 했기 때문에 초를 무조건 세야 돼요. 1m 깔았는데 그 3-4초 걸리니까 그걸 항상 그 초를 세야 돼요. 아예 그냥 입 밖으로 1초 2초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액션을 두 번 주면 만약에 이만큼 뜨잖아요. 근데 네 번 주면 이만큼 뜰 거잖아요. 근데 깔아앉는 시간이 다를 거잖아요.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아니면 줄을 보고 등 이렇게 줄이 땡겨지다가 축 처지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땅이 닿았다는 거거든요. 이 줄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일단은 하고 계세요. 제가 나중에 또 제 거 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예, 화이팅! 자, 이제 저도 채비를 마쳤고 저도 한번 던져볼게요. 물빨이 너무 세가지고 이야! 오늘 뭐 사먹지도 못하는 문용중이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물살이 있으니까 액션 주고 나서 한 20초 정도 기다렸다가 또 하세요. 물살 없을 때는 빨리 내려가는데 물살 있을 때는 무늬오징어 입질 없고 감성돔이든 뭐든 찌낚시 할 건데 일단 폭탄을 터뜨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목탄 터트려 놓고 고기 오기를 기다리고 수심 체크하고 물이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약간 왼쪽으로 던져서 반유동 채비입니다. 1호, 1호 반유동. 뭐 밑밥 통도 안 되고 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뿌려야지 뭐. 과연 무늬 오징어는 못 잡았지만 감상돔? 망상돔? 아장아장 딱 흐르는 속도는 좋은데 따라가야 되겠다. 맥주 시원하잖아. 냉동실에 있는 거 꺼내와라. 냉동실에 넣어놨거든? 이 냉장고가 이제 켜져갖고 오히려 안 시원하더라고요. 냉동실에 지금 넣어놨거든요. 소주하고 다. 아니 그래 우리가 예약을 해놓고 온다면 냉장고를 좀 켜놓지. 전기세 아까워서 그런 거지. 그럼 이거 그러면 한 마리는 백숙하고 아니에요. 두 마리를 두 마리 다 예. 발레기 쉬운 부분은 다 발레기 아까 두 마리 다 다리에 살이 없잖아요. 가슴에 살도 없고 예. 발레기 두 마리 인기 두 마리를 바른 거죠. 아 살코기 하고 이제 남은 거를 이제 삶는 거죠. 국물 내고 고기 네. 좀 붙어있는 거 먹으려고. 그럼 이거 닭갈비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런 개념이죠. 그렇지, 근데 닭갈비. 네, 네. 퐁퐁한 살도 있긴 한데. 맥단 하나 빼 시원하게. 아 예. 그래요. 아 이제 몰라 사실은 이번에 저도 낚시보다는 놀러 왔어요. 코 갖고 왔어. 엄청 시원할 것 같네. 냉동실에 뜯다 나왔어. 한 잔 드릴까요? 시원. 예. 아니요, 흰밥하고. 흰밥하고 잡곡밥은 두 개요, 이모하고 미선이. 저는 잡곡밥 먹으니까. 이모부터요, 이제 전부 다 흰밥. 이모님은 흰밥 드시잖아요. 예, 한 잔. 이거, 이건 좀 쉬려고. 예. 이따 낚시하려면 쉬어야 돼. 야, 술로 먹고 해놓은 거래야, 고개 잠으로. 아. 한 잔 먹어야지, 그래도. 완전 시원하네요. 엄청 들리네. 원래 곧 속을 찍으면 맛있다. 이게 원래 이게 짠 맛은 있나 돼요. 고추 찍어 먹는 거 완전. 어, 됐어. 이제 10분 넘게 끓인 거 10분 정도. 네. 이거 내 거니까 손 대지 마. 안 매운 거예요. 막 고기 어디다 먹어. 이거. 네. 내 생각으로 고기 잡지 않을 것 같고. 물을 좀 털고 넣 담지. 이건 뭔데요? 골뱅이, 골뱅이. 아. 그것도 어디 잡은 거예요, 골뱅이. 아. 어디 헬지 가서. 이것도 이렇게 싸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 골뱅이 안 맛있네. 응? 골뱅이 먹어야 돼. 오이 맛있네. 골뱅이도 안 먹어. 와 그러면 지금 여기 다 키운 것들이네 거의.
키우고 잡은 거. 예. 어제 해루지 잡은 거하고 키운 거하고. 나 우리 집에서 다 이거 한 거야. 와. 반 한 바퀴 돌더니 놀래더라고. 없는 게 없다고. 뭐 뭐 있다고 설명해 줬더니. 예.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 그 뒤에 뭐 도덕까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예. 없는 거 빼는 거 다 있다 그래. 여기 없는 거 있다. 나 여기 내가 먹잖아. 드셔. 자연이다 그거 보. 예. 자연이다 그거 보고 그 더덕 있잖아요. 그걸 일부러 그러니까 까기는 귀찮고 까져 있는 거 인터넷 시켜가지고 먹어봤는데 그 수프를 구워가지고 맛있더라고요. 보통 그냥 생 거로 먹어도 맛있던데. 네. 그 양념된 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조금 고구마 맛이 좀 난다고 해야 될까? 풍미가 좀 난다고 거기 더덕 먹어보면. 그 더덕 그 옆에 그 쫄기 옆으로 가봐라. 이게 향내가 얼마나 나는데 더덕 향이. 어. 모르겠는데 좀 툭툭 하는데 그래도. 아이 보리멸이네. 그래도 강하게 인사해주네. 이거 킵 할까요? 짤까요? 아, 담어 담어. 예. 네. 네, 통 저 갖고 있으니까 이거 더 괜찮아. 예. 새를 먹어야지 한 번. 큰 것도 아니고 딱 그냥 보통. 그 정도면 돼. 네. 입질이 있었는데 떼먹고 갔나? 이상한데. 아, 또 보리멸이네. 아. 다 말고. 아, 바늘 묶기도 귀찮은데. 삼켜요, 삼켜. 찍게 좀 내야 되고, 그걸 안 잡고 살려라. 네. 찍게로 딱 뺏기고 그러니까. 야. 입이 작아서 이게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장이 없어서. 아, 모기한테 물렸더니. 천국 나중에 있으면 좋겠는데. 양 많아. 양은 많은데? 밤 낚시에 양태 한 마리, 낙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이 좀 작아도. 아, 이게 비빔장이네? 이게 시장. 양이 좀 작아도 한 잔 또 먹고 이제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낚시 또 마저 하고. 근데 조과가 뭐 썩 좋지가 않네. 이렇게 많이 펼쳐놓고 하는데. 한 번에 한 반 줘요, 반 컵에다가. 아. 네, 한 장, 한 장만 딱 말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 다 줄 테니까. 한 세 번, 네 번에 나눠. 딱 운동 딱 좋지. 아이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한 번에 잡아서 그나마 한 번 먹네. 예. 아, 조가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시원하게 땡볕에서 낚시 안 하고 뭐 좋았죠. 와 진짜 살 양태 진짜 쫀득해 보이네. 쫀득해. 근데 혹시 까실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 네. 가운데 까지 더 짠다고 했는데. 네. 양태는 처음 떠봤어. 저는 이모가 쪄진 것만 몇 번 먹었지. 확실히 맛있어. 쫄깃쫄깃하네. 완전 가물치네, 가물치. 크기도 좀 컸으니까. 아.
와, 식감이 지금 완전 한여름이잖아요. 감성도보다 훨씬 맛있는 거예요. 완전 맛있지 지금. 감성도는 지금 뭐 살이 무르고 퍼석하다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이거 쌈싸지 말고 그냥 먹어봐. 와, 가물치예요 완전. 식감이